아, 이번에 해볼 것은 어떤 소울을 달아주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소울별로 티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옵션이 다 다르게 띄워지는 거죠. 1티어, 2티어, 3, 4, 발레온, 5티어, 6티어가 있습니다. 스킬레벨은 사실 안 쓰니까 공마, 올스텔, 체력, 크확, 방무, 보공 요런 게 있는데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미안. 데미안은 요런 거에서 요점을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. 소울 데미지가 2200%도 거의 비슷하고요. 그 다음에 재사용 대기 시간과 지속 시간을 봐야 됩니다. 120초고 180초입니다. 텀이 60초가 있죠. 요런 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간제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편인 데미안이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있죠. 재사용 차이가 30초 차이 난다는 것은 이제 소환을 했을 때 30초가 비고 데미안 60초가 빕니다. 키포인트입니다. 데미지는 2200%로 동일하고 소환형이고 루시도도 150초라는 점 중요 키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설치형, 특이하게 루시드는 설치형이 가능하죠. 40초 지속되며 60초 재사용이 있고요. 수가 180초, 매그너스가 180초, 시그너스가 150초. 그냥 대충 넘어갈까요? 어떤 소울이 있다? 1티어에. 그 정도만 보시면 그 다음 제가 또 메모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환수 지속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캡틴 육성이죠. 200을 찍게 되시면 말이죠. 캡틴의 소환수 지속 효과 10% 증가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몬스터 라이프를 들어봐야 됩니다. 그건 사실 이제 몰라 하시는 분들만 조금 할 수 있는 난이도인데 카테고리에 예티아 페페가 소환수 지속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6%죠. 일반적으로 S등급 이하는 와르 아니면 이제 다이아로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. 돈 있으면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SS는 뽑아서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. 그 다음에는 스페셜이 있는데요. S에 빅 펌킨 소환수 6% 증가되고요. 그 다음에 유지가 가능하다는 S등급에 사랑에 빠진 커플 예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피플의 새끼 거미 소환수 지속효과 1%가 있습니다. 그럼 일단 메모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SS는 잘 안 나옵니다. 100번, 200번에도 안 나올 때도 많다고 봐야겠지.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 와르블 유지 가능한 S 이하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10%의 캡틴, 커플 예티의 7%, 거미의 1%, 예티 6%에서 24%까지 유지가 됩니다. 그럼 24%가 무서웠을 의미하는 것. 자, 저희가 생각하는 위대한 데미안이 80초에 120초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지속시간이 사실상 148.8초가 됩니다. 150초짜리로 하게 되면은 1.2초 빕니다. 사실상 이제 거진 무한지속 느낌이 나죠. 이해하셨죠?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1티어로 볼 수 있는 게 요거 같습니다. 위대한 지닐라, 위대한 듄켈, 위대한 윌, 위대한 루시드, 위대한 시그너스. 자신이 사냥을 하게 된다면 소울이 원킬이 된다. 요럴 경우에는 요 다섯 개가 좋은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는 간지용으로 많이 쓰는 게 사실 데미안이죠. 나머지는 뭐 이제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에피네아라고 210초간 HP가 60% 증가가 되죠. 이건 이제 데몬 어벤져가 약간 극딜기용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번외적으로 설치형 루시드 소울이 있습니다. 그죠? 40초인데 그럼 간단하게 24%를 더하면은 49.6초 위에 거를 하게 되면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죠? 그게 아, 나 소울은 못 쓰겠는데 효과는 좀 받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
가성비로 간다. 아, 난싼거 쓰고 싶은데. 할수 있는 게 벨룸이다. 블러드퀸. 이게 사실 제일 무난하게 많이 쓰는 소울이죠. 옵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. 그 외적으로는 한번 생각 같은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만 소울 어떤 것들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